자, 개별 구매 종목 83호 종목입니다. 83호. 동 종목은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반등을 단한 번도 주지 않았던 그런 종목인데요. 자, 여러분들 이전에 상장하고 났을 때의 강한 반등. 자, 강한 반등이죠. 자, 강한 반등. 강한 반등을 주고 주가가 2012년도에요. 아, 2012년도 한 5월 달 정도 되네요. 5월 달에 주가가 5,800원 고점을 찍고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 하방 압박을 받은 이런 종목입니다. 자,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분석을 해 드렸는데요. 자, 바닥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1,700원대에서 바닥 분석 드리고 난 다음에 초장기 이평선을 잠시 강하게 상승 돌파를 했지만 추가 상승분을 주지 못하고 주가가 밀렸습니다. 자, 동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기업 분석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. 자, 동사는 금형 제작, 그 다음에 초정밀 부품 제조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초정밀 부품 제조, 금형 제작, 그 다음에 중소형 BLU를 제조하는 기업이고, 중국의 세계 법인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생산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자, 대주주 물량이 약한70% 정도 되고요.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그런 물량이 많지를 않은 종목입니다. 자, 소형주인데도 대주주 물량이 꽤 많은 편이라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잘 매수하고 중기 홀딩을 하면 큰 수익을 줄수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. 주가가 상장하고 난 다음에 고점을 치고 밀렸을 때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조금 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적자, 흑자를 반복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, 사내 현금 흐름은 아주 뭐 대단히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현재가 지금 1,700원, 1,800원,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권을 주고 있는데, 자, 이 구간은 저평가 구간은 아닙니다. 그냥 제값 주고 사는 거예요.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금액대입니다. 이 금액대를 지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뭐 1,000원, 뭐 2,000원 미만으로, 1,800원 미만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면 그래도 투자 메리트가 있는데,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죠. 이렇게 쉽게 밀리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러면서 1,800원을 박스권 지지를 지금 계속 받으면서 지난주에 한번 강한 반등이 한번 왔는데요. 이 종목이 여러분들 월요일 날 점상한가로 날아간다면 매수 들어가기는 좀 힘들죠. 매수가 잡히기는 힘듭니다. 그런데 점상한가로 날아갈 확률도 굉장히 많은데, 혹시 조정장이 온다면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는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분석 시향크를 오늘 올려놓기는 합니다. 저희 카페 바닥 매수 회원님들은 강력 홀딩을 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날 점상한가 행진이 만약에 온다면 강력 홀딩 하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.